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 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1년 3월 15일자 판례공부 형사 임시공휴일의 기간 계산 사건입니다. 별 5개짜리고요. 형사 절차에 관한 판례이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될것 같습니다. 선고일자는 2021년 1월 14일자, 사건 번호는 2020모 3694 결정입니다. 판결은 아니고 결정이죠. 판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 원문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건명은 항고 기각 결정에 대한 제항고 사건이고요. 제항고인은 피고인이었습니다. 결론은 파기환송됐죠. 그러니까 피고인이 이긴 겁니다. 결국 기간 계산에 관련해서 피고인이 제대로 계산했고, 고등법 이 사건의 그 항소심이 기간 계산을 잘못한 거죠. 뭘 잘못했는지 보시죠. 형사소송법 66조에 보면 기간의 말일은 공휴일 경우나 토요일에 해당하는 날일 경우에는 기간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제 공휴일이나 토요일 경우에는 말일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2주 이내에 뭘 해야 된다든지, 그다음에 20일 이내에 뭘 해야 된다든지. 361조의 3에 보면 항소 이유와 답변서가 있고요. 항소인이나 변호인은 통지, 그러니까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의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361조 사항에 보면 이 일항의 결정에, 그 전조 일항의 결정의 기간 내에 항소 이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한 겁니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계산 잘못했으니까 다시 해달라 대법원에 한 거죠. 사실 경우는 이렇습니다. 피고인이 2020년 7월 8일에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주일 안에 7월 14일 날 항소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항소를 제기를 하니까 1심 법원에서 항소장을 받아가지고 2심 법원에 넘겨준 거죠. 그리고 2심 법원에서 7월 27일 날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피고인에게 보내줍니다. 그럼 이때부터 20일 안에 항소 이의서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20년 8월 18일 날 항소 이의서를 제출했죠. 원래 20일로 하면 7월 31일까지가 초일은 불사지마니까 8, 9, 10, 11 이게 4일이고요. 그래서 8월 16일자가 항소 이의서의 제출 기간 마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임시 공휴일이 지정이 된 거죠. 어쨌든 항소심은 항소 이의서 제출 기간이 마감됐기 때문에 항소 이의서 미제출로 보고 항소 기각 결정을 한 겁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 2021년 8월 17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형사소송법 66조 제3항의 공휴일로 볼 것인지가 이 사건의 문제가 된 겁니다. 기사를 보시면 8월 17일 임시 공휴일로 확정한 거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8월 15일이 원래 광복절 휴일인데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요일이 8월 16일이었죠. 그랬더니 정부에서 그때 이제 소비 진작을 위해서 그 겹치어 있는 8월 15일을 왜 대신에 8월 1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을 해서 사실상 3일의 연휴를 만들자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8월 17일 날 임시 공휴일 확정이 된 거죠. 그래서 사흘 연휴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8월 17일이 공휴일이라면 8월 17일 날 기간이 만료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했냐면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각호에 해당하는지가 결국 공휴일의 판단이고 이 임시 공휴일은 그 2조 각호의 11호에 기타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날을 이 결국 공휴일이 맞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월 27일부터 20일이 통과하는 8월 16일이 말일이고 8월 16일은 일요일이고 8월 17일은 임시 공휴일이니까 결국 8월 18일이 항소 이의서 제출 기한 마감이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실무에서는 이 항소 이의서 제출 기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상소 기간도 매우 중요하고요. 이거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혹시라도 헷갈리거나 모호할 때는 보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특히나 이 항소 기간 같은 경우에는 담당 사무실에 그 사무 직원들이 이제 계산해서 변호사에 알려주는데 이때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런 실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잘 계산해서 결국 다시 이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실무에서는 이렇게 뭐 기각되거나 이러면 의뢰인들이 굉장히 항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변호사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숙지하고 기각해뒀다가 항소기간이나 항소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